조선의 배진영 차장 만났습니다. 자, 최근에 안철수 탈당으로 촉발된 야당 사태 어떻게 해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분당이 되나요? 일단 분당은 될 걸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총선 이전에 다시 합당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네.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각계 약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새정치 민주연합은 당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친노 386 운동권 색채를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신당은 천정배 씨라든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정당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야당 그룹들과 함께, 네. 어떤 비노 정당을 갖다가 지향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친하기를 갖다가 그 문재인 씨의 새정치연합은 이제 뭐 진보 색채를 강화할 것이고 안철수 정당은 이제 중도를 지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그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훈수를 두고, 네. 있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신당을 갖다가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안철수 신당은 그럼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그 밥에 그 나물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가는 걸로 거론되고 있는 그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 상당히 독하게 투쟁하던 분들 아닙니까? 사실. 네. 또 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같은 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손학규 지사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있을 적에 광우병 시위에 참여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 직접 참여 그때 했었죠, 했었죠. 네. 그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안철수 정당에 대해서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내의 어떤 그 이념 투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상식적이고 건전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생각한다고 할 적에는 중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왼쪽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기운 정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일종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386 운동권 색채, 친노 색채를 강화하는 것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중도라고 하는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일부가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 하나의 세력으로서 탈당할 가능성은 없고, 내년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네. 과거 운동권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진보적 내지는 어떤 뭐 소장판이 개혁판이 이런 식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내년 공천에서 탈락했을 적에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 몸담았다가 지금 현재 특별히 적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다면은 안철수 신당 뭐 일종의 정치 시장에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로 간다고 보이는데, 네.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수요라고 하는 건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씨와 지금의 새정치연합 친노 386 세대가 그런 수요를 갖다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한 식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새누리당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야당, 우리나라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묘한 상황이 돼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갖다가 이제 보는, 분석하는 분들, 또 이제 뭐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결국은 이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갖다가 얼굴마담으로 내세울 수 가능성. 네. 얼굴마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한판으로 내세울, 그렇죠. 가능성. 그렇죠.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안철수 의원이 차기에 대한 욕심을 일단 접고 본인은 좀 더 길게 이제 정치 인생을 보면서 차기는 이제 손학규 씨한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력들을 끌어모은다 그러면은 뭐 그런 수요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야당과 안철수 신당, 네. 대선 전에 다시 합쳐집니까? 그건 뭐 거의 틀림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총선 때만 각계 약진하고 대선 때는, 예, 다시.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분당, 그러니까 거의 분당으로 가고 네. 있으니까요. 이번 분당이 말하자면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네. 일종의 준결승전 정도 되겠네요. 뭐 준결승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운동장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서로 간의 색깔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각자 대표 주자를 세우고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또 이제 뭐 아름다운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시 한번 쇼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진화법. 예. 여기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비판적인 칼럼을 많이 쓰셨는데 네. 논평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저 한국 언론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 누가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법의 명칭과 예. 실제 운영 방식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전 뭐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국민학교 반장선거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데 이거 뭐 300명 의석 중에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개헌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치사한 야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음번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새누리당도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새정치연합도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쪽이 대통령을 가져가든 또 다른 한쪽이 국회에서 그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서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탱자탱자하자고 서로 담합을 한 겁니다. 세비는 받고, 그렇죠. 권력은 권력대로 누리고, 그렇죠. 일 안 해도, 그렇죠. 법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이거 뭐 무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핏하면은 무슨 뭐 우유대리점 이런 데다 담합했다, 뭐 주유소에 담합했다 그러는데 네. 이 담합 중에서 네. 아주 저질의 담합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무슨 우유대리점 수준으로. 아니요. 네. 우유대리점은 그래도 경쟁이라도 있죠. 네. 이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국회는 네. 없어졌지만 이 식물국회를 만든 선진화법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 뭐 남경필 경기지사 뭐 이런 분들 동물국회 면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식으로 다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저는 차라리 동물국회가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때는 일은 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합의 보기 힘들면 그 다음에는 뭐 다수결 원칙으로 다 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육박전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불가피한 그렇죠. 경우에.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낫지. 그동안 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들에 들어간 세비는 제가 볼 땐 정말 아주 이게 뭡니까?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헛돈 쓴 겁니다. 한 번에 20대 국회는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국회고 또 인류 네 인류까지 네, 갔습니다. 인류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1950년대에 야당의 집이 야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대해서 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고 툴툴대셨는데 제가 볼 땐 정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웠고 내년 4월 총선 때 투표 정말 열심히 유권자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아 그럼 뭡니까? 아니요, 투표 잘하고 싶어도 나오는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어떡합니까? 네. 아,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그렇죠. 네. 그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바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현실에서 네. 사치고요. 그냥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뽑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양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